벌어지면 안 되니까 조여놓고 계속 조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골프 스윙의 흐름 다 깨져서 내가 아무리 스윙이 좋아졌어도 비거리 절대 안 납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겨드랑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른쪽 겨드랑이는 받쳐야 되기 때문에 붙여야 된다. 왼쪽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예요.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감기듯이 가야 붙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 올라갈 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진짜 겨드랑이를 계속 밀착시키고 붙이시잖아요. 이거 자체로 여러분들 리듬 다 깨지고 클럽 헤드 스피드 못 냅니다. 오히려 당겨치는 스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백스윙 가는데 오른쪽 겨드랑이를 딱 붙여서 끝까지 유지한다. 왜? 치키닝이 되니까. 그죠? 치키닝이 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 오른쪽도 안 받쳐지고 엎어지는 느낌으로 공을 치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프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 겨드랑이는 여러분들 어드레스 때만 살짝 조여주는 것 뿐이지 이게 올라가면서는 있죠? 이쪽 공간이 오히려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도 이쪽 공간이 계속 좁아지면 여러분들 스윙이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조여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를 낼 수 없는 그런 스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 조여놓고 쭉 올라가면 그냥 그 자체로도 넓어지게 그냥 둬야 돼요. 다만 왼손은 우리가 같이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도 지금 이미 계속 조여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휴지를 하나 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끼워두고 움직여보면 내가 억지로 계속 조이면서 이 휴지를 지키지 않아도 잘 보세요. 쭉 올라가도 지금 오른쪽 어깨를 제가 오히려 좀 넓게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휴지가. 억지로 밀착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조이고 치는 거죠. 이렇게 쳐서 치키닝이 고쳐져서 너무 기분은 좋은데 뭔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치키닝이 안 되는 내 모습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아 조여놓고 조여놓고 친다. 지금 팔로우스루 때는 여러분들 정말 따라하고 싶지 않은 스윙인데도 백스윙 보니까 일단은 지켜졌단 말이에요. 받쳐져도 있고. 그래서 그 모습에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드릴 훈련 한 가지를 알려줄 거냐면 아주 심플한 드릴 훈련이에요. 자, 바로 깍지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깍지를 껴주고 왼손등이 정면을 보게 딱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지금 제 모습이 어때요? 이 자체로도 뭔가 틸트각이 나왔죠?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에 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그냥 몸에 붙어서 조이는 게 아니고 정말 오른쪽 겨드랑이만 살짝 나사가 조여지듯이 조임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왼손등을 하늘을 보게 해보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아마 치키닝 되는 느낌이 저랑 같이 들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님들이 얘기하는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정말로 아 벌어지면 안 되니까 조여놓고 계속 조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골프 스윙의 흐름 다 깨져서 내가 아무리 스윙이 좋아졌어도 비거리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오른쪽 겨드랑이를 좀 자유롭게 둬야 돼요. 자유롭게. 내가 억지로 조여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백스윙 올라갔는데 아까 우리 그 깍지에 대한 느낌 이 어드레스를 딱 잡아놓고 지금 이걸로도 살짝 조여져 있잖아요. 휴지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내고 백스윙을 이렇게 왔다 갔다 등판이 움직인다 생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억지로 지금 오른쪽을 안 조이는데도 휴지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대로 한번 쳐보면 훨씬 더 헤드를 던지기가 쉬워져요.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우리가 공을 던지는데 오른쪽 겨드랑이를 처음부터 조여놓고 계속 조이면서 던지는 것보단 차라리 넓어져서 내려올 때 겨드랑이를 조이면서 던지는 게 훨씬 더 멀리 던질 수 있잖아요. 깍지 드릴로 딱 휴지를 이 정도만 조여놓으세요. 그리고 편하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지금처럼 내려올 때
조여주는 겁니다.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꼽 앞으로 탁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때 겨드랑이 딱 조이면서 클럽 헤드를 뒤에서 탁 던져주는 그런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좀 자유분방하게 오히려 좀 편하게 두고 내려올 때 조이는 타이밍을 좀 잘 걸어서 정말 이 헤드를 뒤에서 탁탁 던져주는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겨드랑이를 이제는 자유롭게 두세요. 그냥 뭐 더 조인다 뭐 벌어진다의 개념보다는 내가 셋업 때 깍지 드릴을 생각하고 셋업을 해준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조임이 있어요. 그럼 그거면 충분합니다. 백스윙 갔다 왔다 할 때 오른쪽 겨드랑이가 편하게 넓어지게 그냥 두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쭉 딸려오듯이 오면 그때 조임이 생기면서 클럽 헤드를 던질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길 겁니다.